원투 컴백!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엔진분들보다 좀 일찍 앨범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던 버전, 더스크 버전 이렇게 두 개 다 받게 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저번에 그 컨셉 포토 찍었던 그 꾸몄던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에피소드를 하나씩 여기에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래서 뭐 바로 시작해볼까요? 한번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해봅시다. 하나 둘셋 렛츠고. 근데 또 렛츠고. 우리가 이제 앨범 처음이잖아 실물로. 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보라템만 봐도 개인적으로 던 버전이 더 예쁜 것 같아. 근데 던스크 난 둘 다. 왜냐면 던스크가 내가 던스크. 사진 던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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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다 이쁘다. 발음이 안 좋아서. 아 던이야 더스크. 약간 던스크 던스크 던스크가 난 사진이 더 좋아. 김영 감독이 지금 선우가 사람을 쫄라맨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기대가 되네요.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쫄라맨? 저는 이제 선우 형 방 그릴게요. 근데 약간 던스크 괜찮은데? 만약에 앨범 두 개를 사신 분들은 그걸 던스크라고 부르네. 던스크 와 정원이 좋은데 이거. 그죠? 이거 진짜 그 선우 형이 소리 질렀던 거기서 맞아. 소리 지르는 게 대기실까지 다 들렸어요. 맞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진짜 무서워서. 너 다친 줄 알았어. 나도 뭐 다친 줄 알았어. 아 진짜요? 아 그때 그냥 원래는 그냥 한번 소리 지르는 척만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갑자기 실제로 해보시라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먼저 그냥 막 있는 힘껏 다 막 하라고 그러셔서 그냥 한번 했는데 아 그때 뭔가 그래서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저 피야? 아니요 망토? 이거 망토. 약간 망토. 레드카펫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 좀 나나요? 네.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한번 느낌 시도해봤는데 약간 그 희승이 형 던버전 때 든 그거 같아요. 어 그거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오 생각보다 잘했다. 오 뭐야 잘하는데요? 진짜 잘 그러는데. 근데 솔직히 이게 좀 뜬 거 없긴 한데 되게 잘 어울려. 뜬 거 없는 거. 갑자기 조금만 놓고. 갑자기 은근 이렇게. 네, 은근 스키스. 어떤 분이 그리고 여기 누워 있는 모습. 모습. 잘 안 보이나? 저는 그 거기에 있던 책장을 꾸몄고요. 이렇게 좀 잘 꾸미지 않았나요? 책도 리얼하게 이렇게. 뭐야 안 나와. 이런 거는 어디야? 거기 그 천우방? 네 어딘지 알죠. 무서운 방? 네 저는 일단은 이거 먼저 아 그 춤 추는 거 오 머리색이 리얼하네. 오 잘 그렸다 잘했다. 근데 뮤비 촬영할 때 저희 그 TMI를 한번 시간을 가져볼까요? 저부터 먼저 하자면 그 성훈이가 그 트레일러 그 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맞아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 그리고 매일 밤마다 스트레칭을 하죠. 전 그 사진이 있는데 그거 곧 있으면 풀겠습니다. 그거? 그거 얼마 전에 찍었던 거 빨간 색인 거 그런 거 안돼! 마지막 날에? 진짜 화려하죠. 일부러 화려하게 꾸몄어. 그거 빨간색이었지 않냐? 아니야 흰색이었대. 흰색 흰색이었는데 뒤에 뭔가 희망을 담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저 볼래요. 그냥 파란색으로 하자. 왜요? 순간 너 표정이 아니 이런 느낌? 은근 그런 제가 약간 그때랑 너무 비슷하게 보면 안 돼요? 아 그런가? 네 아니 내가 그런 스타일인가 취향이 확고하네. 오 여러분 저는 다 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심플하게 했고요. 이거는 이제 트레일러 때 제가 차 위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뭔가 장면을 표현을 했고요. 오 사실 이 좋다. 이것도 이제 트위터에 올린 적 있어요. 어쨌든 이때 사실 별이 많이 안 보였는데 그래도 뭔가 별을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나무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 나무도 많이는 아니고 두 개 그렸고요. 그리고 바퀴가 살짝 피자처럼 됐는데 이제 바퀴고요. 그리고 이거 은색을 이제 차 몸통으로 그렸습니다. 저는 일단 오두막에서 이제 창문으로 걸어가는 신에서 저의 시점으로 바라본 오두막 안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고 막 빛이 엄청 세게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다 부셔 막 오두막이 허름해가지고 막 나무 부서져 있고 막 나뭇가지 막 나 있고 막 거미줄 돼 있고 막 풀 같은 거 막 나 있고 그러면서 근데 솔직히 무서웠지 오두막.
아니요, 근데 사람 너무 많아서. 에이, 이거 무섭대네. 근데 그 살짝 비추는 조그맣게 미니어처럼 비추는 살짝 의자 위에서 몸이 반쯤 사라져가는 선우를 그렸습니다. 그럼 다음 바로 선우 형. 아, 네. 되게 완전 화려하게 꾸몄어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나무를 엄청 이쁘게 꾸며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 트레일러 찍을 때 나무가 되게 막 크긴 컸는데 이렇게 막 나뭇잎이 엄청 많은 그런 나무는 아니었어요. 네, 살짝 나뭇가지만 좀 있고 뭔가 가을쯤이어서 그런가 살짝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저는 이거 실제로 거꾸로 매달렸을 때 이게 실제로 막 어디를 막 보는 일을 연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옆을 막 많이 되게 무서웠는데도 막 둘러봤는데 나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실제로 내가 뭔가 조금 뭔가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뭔가 그런 연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때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옷이랑 막 와이어가 막 땡땡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되게 팔짱 끼는 것도 진짜 조금 힘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네. 머리에 피 안 쏠렸나요? 아 이게 진짜 거예요. 피가 그렇게 막 엄청 으악하게 막 쏠리진 않았어. 근데 이게 오랫동안 매달렸어? 아니면 오래 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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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오래 충혈 안 됐나요? 눈 충혈은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있진 않았죠. 네. 생각보다 그리고 의외네. 이거 찍을 때도 막 다들 걱정했던 게 얼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돼가지고 못 나오면 어떡하나. 다들 그런 저도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되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오케이. 다음은 네 지현.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렸고요. 일단은 여기는 우리가 제가 트레일러 때 그 바닥에 누워서 그 크리스탈 쫓잖아요. 그때 신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피아노는 우리가 뮤비 찍을 때 다 같이 뭔가 놀고 있는 그런 신이었고 여기에는 멤버들 있고 우리 여덟 명이야. 네, 이 하문은 여기 엔진 여기 있는 거는 우리의 테마는 이 숫자는 9월 18일 빨간색으로 줬는데 우리가 방송이 끝난 아 맞아 데뷔죠 결정된 데뷔죠 결성된 그리고 11월 30일은 이제 데뷔한 날 뭔가 좀 의미가 많아 그렇죠 의미가 많게죠 와 잘했다 확실히 다음 11월 30일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니키랑 마찬가지 컨셉을 좀 더 부각시키고자 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앨범의 이 보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상반된 세계 중간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형이 있네요. 이제 이게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꽃길만 걸어라 해서 이 걸어라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꽃 끝에는 이제 스윗데이가 온다. 스윗데이. 네 그런 달달한 날. 네 이제 그래서 가는 선 넘어 스윗데이. 뭔데요? 잘했다. 잘했는데요. 아이디어 괜찮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울로 이제 표현해가지고 이제 결국엔 제가 이 상태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면은 이제 그날이 온다 이런 걸 표현했고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데코레이션이고 이제 여기 N forever. 오. 근데 이제 그 이게 좀 그 forever가 뭔가 더 멋있는 것 같아서 N forever라고 했습니다. 오. N.F.는 엔진 둘 다 N이니까 일단. 여기 이 방은 아마 딱 보시자마자 알 텐데 여기 그때 창문도 있었고 이렇게 책장도 있었고 이 송곳니 통이랑 누나의 통이 있었고 선우 형이 저를 목을 무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그려놨고 귀엽게 이렇게 딱 그려놨고 인형이 무슨 맞아 이 인형이 실은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인상에 남아서 그리고 이거 이렇게 타고 다니는 이것도 되게 기억에 남았었고 이거는 이제 저희 이 포즈요. 이거. 뭔가 이런지라서. 오. 끝입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잠깐 그러면 엄지 손가락이 바뀌었어. 이걸 보고 이대로 그려버렸어. 이렇게 이렇게 된 거 같아. 이렇게 된 거 같아. 이게 POV네 소현형 인간. 그리고 약간. 비하인드는 이게 실수 잘못 그렸어요.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토끼 같아, 토끼. 토끼.
약간 배꼽같이 그러잖아. 그래도 이걸 딱 이렇게 보는 시점에서 그렸으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와,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냥 깔끔하게 했습니다. 깔끔이 좋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빨간색은 뭐냐면 이제 빨간색 그 저희가 천 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천과 약간 레드카펫의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제 티티코로 엔진 분들을 썼고 왜냐면 이제 앨범 준비할 때 저희가 엔진 저희 팬클럽 이름이 나왔잖아요. 썼고 그래서 그리고 11월 30일 저희 데뷔날 썼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장면을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면 알겠지만 저희 뮤직비디오 마지막 3일날 촬영장입니다. 그래서 비슷할지 안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저희의 그 멤버들이 이제 처음 시작 장면을 대형을 딱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 색깔로 그분을 좀 했어요. 저희 이렇게 앨범을 꾸며봤는데 다들 어떠셨던 것 같아요? 저희 거의 처음 첫 앨범 데뷔 앨범 꾸며봤는데 처음 데뷔 앨범이니까 이렇게 꾸며보니까 정말 뭔가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한 명 한 명씩 봤는데 이렇게 뭔가 꾸미기에 집중한 사람도 있고 뜻을 뭔가 더 강조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좀 뭔가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 분들도 이게 슬리브리스에 저희처럼 꾸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꽤 재밌습니다. 저희 뭐 그런 추억이라던가 그런 걸 꾸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또 저희는 뭐 뮤직비디오에서 어떤 장면이 좋았다고. 아, 맞아요. 뭐. 약간 제 최애 장면. 최애 장면. 그런 거. 그런 것들. 그런 거 그래서 딱 위버스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가 딱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또 엔진분들이 또 금손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니까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셔서. 정말 그려주시고 귀엽게도 그려주시고 멋있게도 그려주시고 거기다 다 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우리가 이제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도 댓글 좋아요 찾아가 드립니까. 아, 본인만의 커스텀 잘 보여주세요.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 오늘 이렇게 앨범 예쁘게 꾸며봤으니까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엘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